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로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원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권능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이미 끝낸 이 완성된 걸 가지고 우리는 아직 내 개인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를 우리는 응답을 받아갑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끝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그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깃발이라는 거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우리는 반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그 원죄 가운데, 그 자범죄 가운데, 지옥에 갈 그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우리는 헤매이는 영적인 고아이고 삶은 무덤에서 사는 지옥의 배경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내 사업을 잘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새끼를 잘 키우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화목 제물로, 영원한 보혈의 피 화목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화평하게 된 우리가 오늘 이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우리는 인간관계에 이 화평의 응답, 인력의 만남을 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우리 모든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에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우다. 이 세움을 가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부활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권세죠. 그 예수 권세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부분에는 오늘 깃발,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 승리를 상징한 이거를 완성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닛시라는 이 여호와의 나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8절에서 16절의 부분인데 여호와이십니다. 지금 이제 8월 오늘이 8월 11일이죠. 오늘 8월 11일이고 첫 주에 WIC가 마무리되면서 지금은 한창 우리 이제 교육국에서 수련회와 우리 랩런트들이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 훈련은 상하반기를 준비하는 키워드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WRC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회예요. 대회. 거기에서 선포된 말씀을 내 기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기도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도를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도록 우리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라게 되죠. 어느 순간에 부모의 우리 자녀의 앞모습을 보면서 넘어질 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누구의 모습이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 나의 모습이고 내 가정의 모습이고 내 가문의 모습이고 누굴 닮았냐 다 나를 닮고 우리 가문을 닮은 거죠. 그 밭에 그 나물이지 누구를 닮았겠어요. 우리는요 자식이 초등학교 때는 하버드대를 갈 것 같고 저 중학교 올라가면 우리가요 서울대를 갈 것 같은데 대학 고등학교를 가면 서울권에 아내만 들어오고 고등학교만 졸업만 해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반기는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입니다. 선교와 후대입니다. 우리가요 이 건물은 세계복음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여호수아의 환상적인 팀이 오늘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하나님의 이 깃발이란 하나님은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팀의 응답이에요. 팀의 응답.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팀의 응답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고람되어지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입니다. 나와 주의 종과의 관계, 나와 동역자의 관계. 우리는요, 나 홀로는 짧은 시간을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초에는 빌립보 교회 응답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첫 번째 망대는 빌립보 교회 망대입니다. 빌립보 교회 망대는 주의 종과의 관계이죠. 바울이 누디아를 통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누디아 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세운 거죠.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는 에바브로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에바브로티도는 중직자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죽어야 되냐? 그럼 우리는 다 감옥에 가야 되냐? 그런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티도가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선교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요 중직자들은 선교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선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모스의 응답이죠.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가는 응답입니다. 올해는 선교의 5년의 움직임을 갖지 않으면 속도가 빨라질 건데 많이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순두교회와 유오디아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안에는 사역자의 응답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각 부서와 기관들은 지금 하반기에 사역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3인 1조와 4천망대와 우리가 지금 237 나라의 모든 교회의 행사 속에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는 제자 디모데 응답이 있죠. 선교 속에 세운 제자. 내 자식만 있으면 안 돼요. 선교 속에 세운 제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단의 말씀을 흐름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빌립보 교회를 넘어서 안디옥 교회, 세계선교회 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선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회 팀으로 보내서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가고 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내 기도 속에 들어오고
강단의 말씀이 내 사역 속에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우리가요 말씀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WRC의 이런 말씀의 부분이 우리가 메시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예언교회 강단 속에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속에 오늘 팀의 응답인 이 여호와 닛시라는 모든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여호와 닛시고요. 이 안에 응답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 껍데기 이 뭐죠? 이 깃발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이 모세의 기도의 손, 모세의 기도의 팀 두 가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전쟁할 팀을 구성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요단을 뭐죠? 무슨 강이지? 홍해. 제가 이 사고의 후유증이라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건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이 사건의 부분이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느비딤에 딱 머물렀을 때 이 물이 없다고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물을 나게 해서 그들을 이 먹이게 한 이후에 지금 그들이 가나안을 가는 이 도중에 이 아말렉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었냐면요. 그냥 길만 비켜주면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이 지나가게 되면서 그들이 자기 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혹 우리 땅을 빼앗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토에 대한 침입 이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요 선제 공격을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뒤통수를 친 거예요. 전쟁을 하자 이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공격 기습을 한 거예요. 기습을. 이때 이들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 게임이 안 됩니다. 왜냐 400년 동안 종살이에서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사를 조직하래요. 그런데 아말렉은 정말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이고요. 이들은 떠돌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 아말렉 공격에 이 모든 걸 알고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뭐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우리 각각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적용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보좌의 배경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인생의 게임 아웃이에요. 상무상 기도를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사실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적인 기도. 영권이지 영권. 오늘 여호수아가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항상 수종들은 여호수아였는데 오늘 여기에 인정받은 여호수아입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인정받은 자,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이잖아요. 우리가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는 물론 그것도 좋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이 일을 시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인정하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의 그 비유를 우리가 또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 이쯤 되면 때려치하고 기도도 없고 어디 도망가고 먹고 사는 데 가버리고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반기 사역을 우리는 준비할 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 시작이 지금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뭐라 하냐?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고 있대요. 너는 여호수아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그러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리라. 현장에서 너는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 영적인 싸움은요, 위에서 내려봐야 돼요. 사단은 그래서 항상 좋은데 위에서 딱 자리 차고 있잖아요. 절도요, 구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 우리는요, 그러면 저 산 기도를 가야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요, 전체를 보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이것만 주세요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는 기도. 우리 강단을 첫 주의 말씀, 지금 중반기 말씀, 여호수아가 인정을 받고요, 직분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내게 인정하여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요, 여호수아처럼 어떤 것도 이유되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최고로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선에서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에 또 한 달란트 남기면 되고, 두 달란트면 두 달란트에서 두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란트가요, 다섯 달란트 남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실력이 되면 남기면 되지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요, 어떤 것도 입에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요, 노가 아닙니다. 주의 일은 노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 빌려달라 이러면 노가 해도 돼요. 주의 일은 노가 아닙니다. 왜냐?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래요. 싸우래요. 죽는 거예요. 나 죽을 거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훈련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우리가 예영 연습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이도 다 키워보고, 그리고 애를 오면 우리가 이런 우리 아이들이 나오겠어요? 아주 멋있는 제자가 나오겠죠. 우리는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속에, 우리는 지금 지팡이는 뭐냐, 말씀의 지팡이를 잡아야죠. 말씀의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역사하는 거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로부터 군사 선발권을 받았어요. 이걸 시작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요, 베베를 보냅니다. 여자를. 남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나 이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베베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냐,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합당한 예우를 대하래요. 그때는 여자들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고 합당한 예우를 대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는데, 오늘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 모두는 현장면입니다. 강단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영원한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아말렉 전투입니다. 너는 생명을 다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게임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거라는 그 말을 믿고 가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넌 여호수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지금 환경, 내 여건 이걸로 우리는 믿음을 표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릇을 넓히는 믿음, 원년이잖아요. 원년,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요, 나가서 우리요, 행하는 믿음. 입으로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전도 나가고 실제적으로 기도팀을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냅놈들 놓고 기도하는 부분이죠. 내 새끼 잘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의 후대를 키우는 기도.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응답이 우리 개개인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미리 응답받는 거.
미래의 10년의 응답을 지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냐? 기도로. 응답은 10년 후에 이루어지지만 지금 받는 거예요. 요셉이 종류로 선 거는 노예로 이미 거기에서 16년을 있게 되죠. 목축업 했던 그가 농사 일을 배우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거를 그 안에서 이미 다 배웁니다. 그때 이미 미래의 응답을 받는 거죠. 우리는요, 이번 WRC 때 그랬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응답을 지금 우리가 응답받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알아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가 여호수아의 이 군사의 팀의 승입니다. 여호수아 군사의 승리, 여호수아 팀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응답. 이 안에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함께 올라갔거든요. 함께. 근데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내려오니까 그가 돌을 올려서 모세를 앉히고 그들이 팔을 잡잖아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 우리가 그림을 다 알아요. 현장에 우리 냅런트 수련회 우리 자녀들 앞으로 하반기 받을 우리 응답들 우리 목사님 지금 선교사님 그 현장에 있는 뭐 여호수아의 팀을 위하여 지금 우리 중직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방향을 가지고 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요 같은 방향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시선 따로 있어? 목사님은 여기 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을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우리요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론과 훌은 정말 멋있는 중직자입니다. 모세가요 네 팔을 좀 잡아둬 하고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팀으로 간 거예요. 목회자와 중직자의 팀은 환상적인 팀입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없다면 우리끼리 노는 거죠. 현장, 선교 현장, 237 현장이라는 거 우리 냅런트 현장 저희 추석 주간에 라구나 선교 갑니다. 1년을 우리가요 한 이틀을 선교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합니다. 우리 멋진 기도의 동역자들 멋진 사역의 동역자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훌과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팀들이거든요. 우리 우리 예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구와 우리 전문 사역이 동시에 움직이고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한 이게요 우리 예원교회 모습이거든요.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팀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팀. 안디옥 교회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기도팀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모두와 기도팀이 현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세계 선교가 두 명으로 시작됩니다. 거기에 수행자로 갔던 마가가 도망쳐 나와요. 우리 237 선교에 도망쳐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선교지에서 힘들다고 도망쳐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마가는 그 부모의 기도의 배경과 예수님이 사역하는 살아 계실 그 동안에 그 증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이 마가를 세우고 이 공감 이 복음에 이 마가 복음을 쓰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마가처럼 도망오고 마가처럼 직장을 1년을 못 견뎌더라도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모세의 기도 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을 드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탁 꿇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모세가 된 것 같아. 기도하는 게 달라요. 앉아서 기도하는 거하고요 서서 기도하잖아요. 다릅니다. 오늘 손을 올리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무릎 꿇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세가 다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멋있는 여호수아 이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부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게 응답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세와 아론과 훌의 팀의 응답을 받으시고 여호수아와 그 팀의 응답을 받으시는 멋있는 예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